형태가 다 깨졌어. 뭐가 깨졌어? 오늘 안 깨. 우리 남편 상해 상해. 와, 아이고 살았어. 자, 그건 그거고 오늘 또 훈련 시작해 본다. 오랜만에 몸무게를 재보겠다. 71.7. 오, 이제 71대로 내려갔다. 샤워하기 전이다. 일곱 번째 훈련이다. 턱걸이도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다. 그렇지. 한 개 더. 잘 짜내봐. 그렇지. 다섯 개 했나? 한 개 더. 여섯 개. 좋았어. 보통 한국처럼 사람 불러서 하기에는 너무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가까운 하드웨어 스토어에 가서 그냥 내가 사서 내가 고친다. 유튜브에도 워낙에 정보가 많고 뭐 인터넷만 뒤지면 간단한 문제들은 다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날 때 장비랑 툴들을 툴과 필요한 제품들을 사서 집을 고치고 있다. 집뿐만 아니라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하게 된다. 훈련하면서 느끼는 건데 확실히 조금은 좋아진 것 같다. 지금 일곱 번째 훈련인데 날수로 치면 14일째. 뭐든지 꾸준히 하면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 대신에 다치지만 않게 적당한 수준에서 길게 보고 가는 거니까 순식간에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해보려고 한다. 아, 그나저나 저 옆구리 살을 좀 빼고 싶다. 옆구리 살만 없으면 조금 더 보기가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지. 자, LILB 내 맘대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ILB 맞춰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좀 바보같이 보여도 저렇게 소리를 좀 질르면서 손가락을 풀어주면 좀 덜 아프다. 특히 클라이밍 할 때도 올라가면서 약간 기압 같은 소리를 내주면 더 잘 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도 그랬다시피 뭔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것들을 할 때 같이 소리를 더 지르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버텼던 것들이 뭐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핀치 모양, 핀치그립, 집게발 모양으로 잡는 형태를 말하는데 생각보다 저게 힘들다. 근데 또 생각보다 핀치그립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다. 특히 손 등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고 은근히 아프다 그게. 저렇게 좀 좁은 핀치는 그나마 잡을만한데 좀 넓은 핀치가 있다. 그러면 진짜 손목이랑 팔의 피로도가 급격하게 빨려온다. 뭐 비슷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계속 트라이하는데도 계속 시도하는데도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잘 안되는 그런 루트들이 좀 있었다. 보여주겠다. 자, 저기 보면 굉장히 큰 핀치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슬로프 같이 그런 모양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꽉 잡아야 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홀드다. 지금 이 홀드는 이 까만색은 약간 균형도 균형 감각도 굉장히 중요해서 일단 잡은 상태에서 천천히 두 손을 매치시키고 그 상태에서 발을 살살 올려서 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야 된다. 계속 저기서 지금 균형을 못 맞추고 자꾸 몸이 흔들리니까 그렇게 된 건데 천천히, 그렇지, 아니면 발 저렇게 뒤로 살짝 빼서 여기에서 보면 방금 오른손 잡기 전에 발 왼발을 그 홀드에 살짝 토우로 토우흑으로 걸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 홀드 잡을 때 너무 힘들었다. 그 다음 것들은 그나마 저렇게 쉽게 잡고 올라가는데 저기가 키였던 것 같아. 토우 훅으로 살짝 걸어주는 게 키였던 것 같아. 팔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생각보다 힘들었다. 연습 꽤 많이 했는데 그래도 탑을 찍어서 아주 기분은 좋았지. 내려올 때 보면 이제 다리 다 풀렸을걸? 맞네. 이제 장난 그만치고 마무리하자. 마무리가 제일 재밌다. 끝난 거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없겠니?
잘했어.